이제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건설기계 장비들이 27종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덤프트럭도 다니고 레미콘 믹서 트럭도 다니고 펌프카도 다니고 여러 종류의 이제 건설기계가 다니는데 그게 다 그전에는 노동자였는데 요즘은 자영업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계약서도 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채굴 임대료도 많고 또 계약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한 불이익을 현장에서 봤죠. 특히 레미콘 믹서 트럭 같은 경우에는 뭐 새벽 4시, 5시 이렇게 조출을 시켜놓고도 정작 일은 8시, 9시에 돌아가죠. 그러면서도 아무런 인센티브를 안 주고 그런 현장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개정을 했고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시켰고 채굴 임대료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의 기관을 만들었고 그에 대해서 정부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게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점이라기보단 제가 4년 동안 현역 의원으로서 또 정책과 또 지역발전에 대한 여러 사안들을 몸으로 또 입법으로 추진을 해왔고 그런 것들이 일정 정도 성과가 있고 또 성과에 이를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모든 사람이 좀 더 숙성시키고 더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향상 지는 지역에서 출마하는 사람이 뭐 필요하다. 그래야 거기서 진보의 깃발을 들고 또 개혁의 깃발을 들고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모범표가 전체가 합쳐져서 정권을 잡을 수 있다. 그 말을 하시면서 당신이 그 부산시장에 출마해서 떨어졌을 때에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고향에 가서 출마하려는 건가 보다 하고 제가 그 느낌으로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됐죠. 이게 뭐 정치라는 게 출마를 해야 정치인이지 출마하기 전엔 또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 정치 컨설턴트이거나 또는 이제 참모이거나 그런 거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출마까지 예? 영감을 줬고 또 이 자리까지 쓰게 됐습니다. 저는 뭐 중앙에서 국회의원으로서는 꼭 하고 싶었던 게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그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6,030원이죠. 금년에. 그것이 한 30% 정도만 더 오르면 8,000원에 근접해지죠. 그런 정도의 최저임금이 돼야 우리 노동시장에서 많은 그 비정규직의 임금이 좀 생활임금으로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알바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그래도 그 부모님한테 따뜻한 내일이라도 하나 사다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경영여건이 또 어려워진다 이런 중소기업도 있을 수 있지만 감내하면 지금의 최저임금의 130%까지는 우리 경제력으로 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연관된 것으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정책의 대부분을 사실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극화를 개선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죠. 일단 잘 보는 사람들, 잘 보는 기업들은 더 잘 벌게 하면서 실제 좀 세율을 올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더 만들어지는 재원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분들을 또 돌볼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확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양극화를 장기적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패러다임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역시 또 지역 문제에 있어서는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그 파주 시민들도 이제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출퇴근이 빨라야 되고 또 출퇴근이 빨라질 수 있게 아주 신속한 교통수단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출퇴근에서 세이브되는 시간만큼을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여기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젊은 도시가 됐어요. 예, 우리가 이제 생산 산업 또는 제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30대, 40대의 젊은 부부들이 많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들이 상당히 많죠. 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고 또 기본적인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파주에서 살면서 여기서 그 문화예술, 생활체육 이런 그 기본적인 삶에 대한 조건과 욕구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문화예술, 또 공연, 그리고 생활체육에 관한 그 시설, 또 강연, 강좌 그런 기회들이 많이 제공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또 하나는 영내에 불균형으로 인해서 많이 이 어려워하시죠. 농업농촌 농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부분에서 우선 교통소외 문제라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